눈치챌 새도 없이 전차를 향해 날아왔다가 코앞에서 사라지는 로켓탄. 전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멀쩡하게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전차가 요격체를 발사해 하마스의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하는 실전 영상인데요. 이 같은 능동 방어 체계가 미국의 보병 전투 차량으로 우크라이나전에서 활약하며 더 큰 명성을 얻은 M2 브래들리에도 탑재됐습니다. 미 육군은 이를 최신 브래들리 M2A4 2원을 일반에 공개했는데요. 신형 브래들리의 대표적인 특징은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하드킬 방식의 이스라엘제 능동방어체계 아이언 피스트를 탑재했다는 겁니다. 하드킬은 차량을 향해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을 향해 방어체계가 요격체를 쏴 직접 제거하는 방식인데요. 전투 차량 위에 방공망을 싣고 다니는 것과 다름없죠. 이번 개량에는 기갑 차량의 장갑만으로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 전차가 미국 지원 제블린과 도우미사일에 맥없이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전차 유도미사일의 위력을 실감케 했죠. 무엇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군 할 것 없이 값싼 드론으로 기갑 차량을 수없이 잡아내며 드론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경각심을 줬는데요. 미군은 M1 에이브럼스 전차에 이스라엘제 하드킬식 능동방어체계인 트로피를 최근 몇 년간 달아왔는데요. 다만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트로피 탑재 에이브럼스가 러시아군 드론을 잡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능동방어체계가 드론 대응책이 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신형 브래들리는 개발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전 양상을 참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드론전 역량도 갖췄습니다. 신형 브래들리에 탑재된 아이언 피스트는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하는 동시에 드론에도 대응할 수 있죠. 1975년도에 개발된 전투 차량에 최첨단 방어 체계를 올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언 피스트에는 미사일 감지 식별을 위해 전투기에나 쓰이는 A4 레이더가 적외선 카메라와 결합해 4쌍이나 달려 있는데요. 이 탓에 브래들리와 아이언 피스트 초기 통합 과정에서 방전 문제가 있었고 요격률도 50% 수준에 그쳤습니다. 실망스러운 시험 결과에 예산이 깎이기도 했으나 거듭 개량을 거쳐 공식 도입까지 이뤄진 거죠. 미 육군 지상전투 시스템 프로그램 사무국은 성명에서 M2A4 2원은 브래들리의 가장 현대적이고 생존성 있는 버전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 지뢰밭과 포화를 뚫고 활약하며 성능을 입증한 브래들리가 이번 개량으로 얼마나 더 강력해진 생존성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